32살의 본부장님 7번 분할을? 한 명을 뽑더라도 제대로 뽑자.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게 다이아몬드가 안 되거든. 다음 목표가 뭐냐? 직할팀을 꾸려보자. 최고 관리자의 위치에 가고. 이렇게 디테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고.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서 영업의 신 149회입니다. 폐기와 연료를 모두 갖추신 분, 32살의 본부장님 임형준 본부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 22살의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영업에 도전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또 관리자로서의 고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정착을 하고 분할도 하고 본부장이 되셨는지 또 그 안에 어떻게 또 젊은 친구들에게 보험 영업을 할 수 있게 지도했는지 그런 노하우를 제가 스폰지 짜듯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루팅과 정착이 되게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힘들어서 기존 친구들에 대한 교육을 했었어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던가요? 우선 만날 사람을 찾아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만날 사람을 찾아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코칭도 해주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까지 만들어줘서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그럼 만난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본인은? 이 기억부터 희읍까지 예. 연락처를 다 뒤져서 예. 이 친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프로스펙팅을 하는 거죠. 프로스펙팅 100을 해서 그러니까 너의 그 지인들 리스트 한번 줘봐. 예. 쫙 한번 정리를 같이 해주는군요. 네, 그래서 친한 사람,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 뭐 6개월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 이름과 얼굴만 알고 있는 사람을 분류해서 네. 이 사람들에게 TA 방법을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네. 꺼내야 되는지. 예, 예, 예.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내 팀원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입인데 이거를 자꾸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왜 못하지 이거를? 이거 네. 현재 정상현님이 얘기하는. 그래서 매니저가 이거... 힘들어. 나같지가 않아. 왜 못해 이거를? 네. 제가 죽이고 싶죠 아주. 제가 매니저 안 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나처럼 만들기 쉽지 않아. 지금 본부장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제가 그 영업인들 지도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요즘에 보면 만날 고객들 없으니까 DB를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DB를 연락처를. 그러면 퀄리티 좋은 DB는 13만 원 막 이렇습니다. 하나에. 그냥 하는 얘기가 당신 휴대폰 까봐라. 그 보통 아무리 적어도 연락처 200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는 얘기가 여기 공짜 DB 있는데 왜 자꾸 돈 주고 사는 DB에 전화하냐고.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더군다나 내 얼굴 잘 몰라. 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꼭 지인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비즈니스로 만나도 하여튼 한두 번 겪어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냥 마음 비우고 전화해보라고. 그냥 전화해보라고. 그게 어려워. 예. 이건 근데 우리가 등도 밀어줘야 돼요. 네. 그 어떻게 등도 밀었어요? 등도 밀어야 돼요. 잔소리를 좀 많이. 모티베이션 안 했어요?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도 많이 했고. 네. 무슨 너 여기 왜 왔어부터 시작해서. 여기 왜 왔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그 DB 영업도 물론 지금 현재 저희 본부가 잘하고 있지만 네네네. 이 지인 영업이라는 어떤 두려움과 근데 이 지인 영업을 하려면 자기 확신과 보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자기 확신과 보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DB 영업이고 뭐 SNS고 소개고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같은 어떤 이 최신 영업 방식이 새로 생긴 시대에도 지인 영업을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상품을 잘 모르고 보험의 가치도 모르는데 너 가입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렇죠. 것 같고 단순히 네.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고객님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게 이제 진정성이 네.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효석 박사님이 진짜 탁월해요. 왜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저분을 뵌 지가부터 2014년도 보니까 몇 년이요. 근데 같이 이렇게 하시 더분하고 네. 저하고 김효석 박사님에게 호기심 많으시고 열정적이시고 하시니까 뭐 자꾸 해보자 그러거든요. 네. 예전에 몇 번 했었어. 우리 무슨 이상한 태블릿 사하고 장사도 해보고. 네, 맞아요. 결국은 망했거든요. 망해갖고, 아니, 박사님, 어떻게 왜 이런 걸 우리한테 권해. 나도 다음에 썼나? 그러니까 본인이 푹 빠진 거야. 그러니까 저분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이지하게 하는 게 본인이 좋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방송 장비 샀잖아. 기가 얇아. 아니, 그러니까 나도 시키면 무조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얇아. 아니, 세일즈의 원칙이에요. 자기가 푹 빠져야 돼. 그러면 저절로, 아, 이게 좋은 거니까 쟤도 좀 알려줘야지. 이렇게 맞아, 되는 거야. 맞아. 이거잖아, 이게. 혼자만 내가 볼 순 네. 없어. 우리 나눠도 놀아 먹어야 돼. 네. 그런 마음이죠, 그죠? 네, 내가 혼자 네. 성공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거구나. 원래 폴리스트는 처음에는 이제 많이들 헷갈렸는데 네. 소개를 되게 좋은 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개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인 시장 기존 고객들도 굉장히 좋은 풀인데 기존 고객들을 잘 못 건드리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주로 많이 했던 모임 영업. 제가 모임만 네. 거친 게 네. 60개가 넘으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을 만들려면 모임 영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본부장님이 했던 이제 돌방, 돌입 방문, 개척 영업 이 네 가지 풀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일 편한 게 강사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지인이나 기존 고객들이 중요한데 이 풀들을 자꾸 놓쳐요. 놓치고 소개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 고객이 100명 이상 되면 다시 기존 고객들을 리마인드하고 다시 만나고 하면 굉장히 좋은 풀이 될 수 있는데 저도 한 5년 차, 4~5년 차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고 나면 그 고객이 또 붐을 들고 있어. 그렇지. 또 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고객들을 기존 고객들을 계속 관리하면은 새로운 보험이 나올 수 있는데 새로운 시장 찾는다고 모임 들어가고 또 소개받고 이쪽만 달리다 보니까 기존에 계약했던 맞아요. 사람들은 다른 데 계약하고 있고. 근데 제 그렇죠. 후배 중에서도 일을 잘했던 친구는 자기 그 고객 리스트를 항상 가방에 넣어서 그 리스트를 보고 맨날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고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계속 실적이 나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을 리스트업해서 다시 지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명준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젊은 고객이 많을 테니까 네. 이 고객만 관리하면 그냥 평생 같이 가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급여 상승도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이직을 해서 급여가 또 올랐을 때 추가 계약도 많이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고객과 함께 저도 성장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답이지.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지금 도전하지 않는 젊은 친구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면 이명준님처럼 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더 높은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쇼호스트 도전하는 분들이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는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서 아 저도 한번 해보면 될까 이래갖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뽑혀본 사례는 없습니다. 40대, 50대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해요. 도전하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20대, 30대가 많으니까 뽑은 거지 40대, 50대가 그만한 실력이 됐고 도전하는 사람이 많으면 뽑혔을 거라고. 맞아요. 네. 맞네요. 도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뽑을 사람이 없는 것은 안 뽑힌 거지. 그것도 맞네요. 나이가 장벽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왕이면 똑같은 실력이면 20대 뽑지 똑같은 실력이면 40대 뽑는다는 거죠. 또 제품 중에서 4, 50대가 등장해야지 또 먹히는 또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도전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20대 시장이 이런 면에서는 도전자가 적고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명준님이 자리 잡으면 다내 거네. 네.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20대 고객들은 설계사를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이 그치. 또한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저도 영업할 때 굉장히 이점으로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사이즈가 작지만 경험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그 고객을 잘만 관리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그쵸.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계속 이 사람은 성장하는 거니까. 저도 10만 원 계약했던 고객이 10년 뒤에 100만 원 계약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성장하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시장을 경험해 보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채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20대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요즘엔 블로그를 검색해 보거든요. SNS 많이 하죠. 인스타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럼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갖추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DB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DB도 DB 퀄리티는 솔직히 전 다 안 좋다고 봐요. 어떤 DB를 사든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뭐 14만원짜리 이런 DB를 사더라도 사용자가 숙련돼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 DB는 그냥 누군가에게 2만원짜리 DB 수준의 퀄리티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TA 실력, 고객을 만나서 처음으로 어프로치하는 능력, 고객과의 어떤 교감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이미 10년 정도 키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7번 분할을? 네. 아, 진도 좀 나가죠. 왜냐하면 예. 그래서 기존 멤버들을 이렇게 업해가지고 쪼개서 예. 올렸어. 예. 그랬더니 리크루팅이 막 돼요?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나요? 그다음에? 근데 그 타이밍에 저는 네. 리크루팅을 할 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네. 질. 한 네. 명을 뽑더라도 제대로 뽑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팀을 나왔을 때 2년간 관리했던 무조건 들어오면 잘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제 군대 선임이 입사를 해줬고 첫 달에
뭐 아시겠지만 탭 달성을 하면서 탭을 풀고 이 친구가 분위기 쇄신을 시켜줬죠. 그치. 슈퍼스타가 등장했구나. 누가가 이제 또 롤모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네. 근데 저는 그 2년부터 관리를 해왔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 친구는 언젠가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었고 그 타이밍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빨랐었고 이 친구가 성공 사례가 되니까 이 친구 뒤로 들어온 친구들은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문화가 생기면서 3도 철여가 생각나네요. 계속 네. 가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스타 능력 있는 사람을 모시니까 사실 리크루팅이 중요한 게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뽑는 거가 중요한데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게 다이아몬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제대로 뽑는 게 좋은데 제 고등학교 동창 한 명 중에 P사에 네. 있는 친구는 매니저로 간 다음에 얘가 목표가 높으니까 리크루팅에 욕심이 있어서 못 뽑아요. 본인은 MDRT를 6년 하고 해서 지금 못 뽑아. 왜냐면 생각보다 수준이 미달, 수준 미달 해가지고 1년 동안 얘가 한 명 리크루팅 했어. 그러더니 그 FC 때 벌었던 거 다 이제 없어지고 예. 다시 FC로 돌아왔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 리크루팅이라는 게 좋은 사람을 뽑는 욕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키우는 어떤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장하시겠나요? 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팀의 랭킹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 우리 팀은 잘하는 팀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 아, 이 팀에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 팀장님은 그래도 정착시켜줄 분이다 라는 그 조직만의 어떤 확신이 몇 명까지 갔어요? 뽑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1년 차에는 12명이었고 12명 2년 차에 20명을 넘어서고 20명. 3년 차에 30명이 넘어서 분할을 하고요 분할하고 네, 그리고 매년 거의 10명 가까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분할을 그렇게 계속해서 네. 실질적으로 나로 인해서 모인 이 팀이 전체 인원이 한 6, 70명까지 갔나요? 그랬죠. 네. 지점보다 더 이야, 커졌네. 6, 70명. 지점인데? 그러니까. 네.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그렇죠. 네. 중견기업. 거기다 실적으로 빼면 전국 항상 수익권이니까 일반 지점에 거의 인원수 두 배 정도 규모로 갈 수 있죠. 실적 평균을 따지면 또. 팀이 한 20명 넘어가면 사실 관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아시는 저희 입사 동기 한 분도 이제 매니저로 해서 결국 대상까지 가고 하셨는데 그분도 20명 넘어가니까 FC들이 이 매니저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대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시간 대신하고 막 눈치 보고 풍경이었어요. 그렇게 돼요. 왜냐면 네. 이 매니저가 워낙 이 멘토링이나 코칭을 잘 해주는데 얘기하고 싶은데 팀원들이 그렇죠. 많으면 네. 눈치 보고 저 시간 되십니까 막 이러고. 네, 많이 미안했어요. 그렇게 돼요. 인원이 많아서. 미안해서 분할했습니다. 아, 미안해서. 네. 컨트롤이 안 되죠, 사실. 네. 너무 많아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네. 야,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분할했을 때, 첫 분할했을 때. 첫 분할했을 때는 정말 너무 좋았고, 그 첫 분할한 매니저가 제가 원년 멤버로 같이 시작했던 그 팀의 최고 선임이었던 친구거든요.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친구인데, 예. 그때 기분이 정말 좋았고, 분할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목표가 뭐냐. 분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목표가 우선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분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국 탑3 안에 드는 랭킹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고 또 이 친구들이 절 보면서 그러면 그런 비전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렇게 또 분할 7번도 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막 안전궤도에서 막 룰루랄라 할 것 같은데 항상 위기가 있고 네.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럼요. 최근에 있었던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뭐 물론 코로나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다 어려운 거니까 최근에 제가 결심했던 게 이제 나름 최고 관리자의 위치에 가고 리크루팅이나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요즘 직접 안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년도 목표가 네. 2020년에 한번 직할팀을 꾸려보자 그래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조직이. 근데 이제 작년 2020년이 마무리되고 이제 딱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직할팀이 8명 있습니다. 직할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본부장이 직접 도입을 해서 본부장이 직접 조직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이 있고 그 지점하고는 별개로 본부장이 직접 관리하는 네. 그것도, 설계사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거거든요. 팀 소속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직할이거든요. 그렇죠. 팀 소속이 아니라 그래서 직할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지점장이나 본부장의 직할팀이 있어요. 이 직할팀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 관리자하고 사이가 안 좋은 꼴통들. 진짜예요. 되게. 물론 그 부대처럼. 물론 제 경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 그러니까 봐봐. 어. 보통 원수사건 대리자건 보통 직할팀 그러면 뭔가 직할부대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기존 관리자하고 쫑이 안 맞거나 안 맞으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도 관리자팀에 있다가 나가면은 순중이 수치가 떨어지니까 얘는 어차피 그만둘 거야. 아무도 그 친구를 팀으로 팀 소속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직할로 빼내거든요.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슬슬 정리한다든지. 직할팀 그러면 보통 사람들 보면 뭐 친위부대라고 생각하지만 보험조직에서 꼴통들 집단이에요 사실은. 라고 물론 이 방송 보시다 직할이신 분은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 경험상으로 보시지. 네, 그리고 직할팀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자기 사관원 같은 경우는 직할이죠. 왜냐면 누가 컨트롤해요. 이미 이 형은 레전드고 레전드고 웬만한 보험사 지점장들 다 자기 후배들이잖아요. 제자뻘들이고. 그러면 이분이 저 어느 팀에 있는 건 되게 부담스럽지. 소위 말하면 내가 저 가장인데 우리 가장인데 우리 밑에 거기에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니, 그리고 제도적으로 네. 이게 명예이사가 되면 직할이 돼요. 명예 그렇죠. 명예이사가 되면 네. 그 정도 예우도 있고. 오렌지는 그렇죠. 네. 직할이 근데 직할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 본부장 정도 되면은 맨날 그 처리할 일이 많이 행정적으로 그렇고 거기에 팀원들 간섭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본인이 지금 막 아직도 젊고 네. 이게 한 뭐 나이가 한 40대 후반에 뭐 본부장님은 좀 무게도 잡으면서 이러는데 이 안 맞는 거지 아직 네, 옷도 네, 안 맞고 아직 안 맞습니다. 아직 내가 지금 필드에서 뛰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직할팀을 만드셨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이야 항상 도전하고 이러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지금 이제 오렌지인데 당시엔 ING였을 거고 GA를 또 옮기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욕 많이 먹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임원분들도 많이 잡았고 선배들도 뭐 가면 안 된다, 망한다 얘기 많이 했는데, 예. 근데 저는 스물스물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팀원들이 보험 증권을 받아오면 제가 코칭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계 회사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오렌지 라이프의 상품으로 고객의 보장에 리모델링을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이 친구를 가리키면서도 지금 내가 이거 잘 가리키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더 좋은 상품이 분명히 있고 지금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 깨지 않는 게 맞는데 이 친구의 소득을 위해서 팀의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코칭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필드에 더 좋은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둘 알게 되면서 계속 고민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해왔던 수많은 커리어와 그러니까요. 추억들 그리고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지점장을 도전하고 있었는데 그 지점장 도전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타이밍에 저희 조직에서 그러면 이런 방향성으로 GA를 선택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하나로 모아지고 이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문화가 많이 다르셨을 텐데요. 그래도 원수사 있다가 GA로 가면 네, 아무래도 문화적인 충격부터 해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다르세요. 네. 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스스로 교육을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렇지. 있었습니다. 원수사는 아무래도 교육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포트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관리자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신입 교육 과정 4주짜리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과정을 신설하고 체계화시켜가고 시스템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우리 관리자들이 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상훈 강사님 같이 유능한 강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본부 예산을 매달 300만 원씩 책정을 하고 있어요. 돈을 주니까 가죠. 그러지 마 안 가. 명망사입니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돈을 밝히는 강사입니다. 네. 이 정상윤 강사가 강의는 잘해요. 네. 딴 거 모르는데 강의는 잘해요. 오늘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정상윤님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이잖아요. 정상윤 강사님을 그냥 무료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례를 하고 모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고객님 모시듯이 반대로 뭐 잘 부탁드립니다.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정상윤님은 아무래도 더 준비하고 가게 그럼요, 되겠어요. 그럼요. 예. 아, 이 보통은 이렇게 반대예요. 반대. 영업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인드. 네, 뭐. 뭘 기대하십니까? 저분한테? 아니, 그러니까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그 강의 요청할 때도 예. 되게 디테일하게 정확히 얘기하니까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저한테 알아서 해주세요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강의 가능하냐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 요청 많이 들어오면은 네. 강사님이 자신 거 알아서 해주세요 했는데 예, 이분은 거죠. 제가 찍어요.
이거 해주세요. 네, 이거 해달라고. 그게 다 가능한 나라. 근데 어려워. 아니, 어려워. 이제 곧 잘릴래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보니까 이번 달 종실 것 같아. 이제 다 떨어져가고. 제대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디테일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한 분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성공하고 예, 되신 거죠.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일단은 근데 그 본부장님에게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인생 적성을 꿈꾸면서 FC 영업직 도전하셨습니까? 그럼 네. 아시겠지만 10명 중에서 그 한 3년 뒤에 살아남은 사람이 뭐 한 1명이나 2명. 네. 근데 또 그 FC로 성공하다가 그분들이 또 SM을 또 도전해.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 반이하거든요. SM 성공해.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바꿔. 모험 중에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모험 중에. 네. 그러면 자, 원수에 있다 대표적인 게 원수에 있다가 지혜 가면은 제 경험상 되시는 분 반도 안 되거든, 그것도. 근데 지혜 지금 어쨌든 잘하고 계시니까. 이 우리 본부에 제가 강의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일단 보통 대리점인 경우에 원수사 비례에서 가장 관리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근태 관리가 잘 안 돼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또 원수는 아무래도 이 부업으로 하시는 분을 안 뽑아요. 예, 아예. 예. 문화상. 그렇죠. 근데 지혜 대리점인 경우에는 그 또 운영자나 경영자의 철학상 또 현실적으로 부업하는 사람을 안 뽑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육아가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근태가 무너지게도 조직이 기강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육 체계를 나름대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예산과,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원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 받는 직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 지원을 해주잖아. 근데 대리점에서 이게 또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일부러 또 교육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많은 사례를 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고통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관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써야죠. 결론은 역시 돈을 써야지. 투자를 네, 한다니. 돈을 써야지. 강사를 많이 받겠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싶구나, 그 얘기를. 네. 강사를 올려줄수록 강의를 그러면. 더 열심히 잘. 그럼 우리 김영욱 박사님, 최성원 라이언님도 한번 이제 가서. 네.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선 출근이 무너지는 이유는 출근을 했는데 네, 내가 얻을 뭔가 얻을 게 없다. 가봤자 뻔하다. 이때 출근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맨날 출근하면 매니저가 잔소리하고 하면 이게 그러네. 뻔하니까 어쩌다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걸 좀 오전에 이들이 모티베이션 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달 본부 월간 계획을 짭니다. 이거를 1월이면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아, 1월에는 이런 테마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 강사님들도 섭외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근이 안 무너진 것 같아요. 늘 이게 가면 배울 게 있고 또 분위기가 또 업되고 가면 또 동기부여가 되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네. 가서 맨날 뭐 갔는데 사람 몇 명 없고 뭐 온 사람만 욕먹고 뭐 이런 더한 오게 그러니까 정책이 네가티브 거죠. 정책하고 파지티브 정책이 있는데 예, 예. 네가티브 정책은 뭐냐면 막 야단치고 벌을 주고 막 이런 어떤 그게 네가티브 정책이고 파지티브 정책은 너무 좋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안 가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지. 아 갔어야 되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태나 이런 거는 나오면은 좋고 안 나오면 손해보는 느낌. 나오면은 뭔가 얻어가고. 근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런 세일즈적인 모티베이션이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세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아 맞습니다. 이게 아마 그 경영 철학 아닐까 싶어요. 이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본부장 하시고 굉장히 그 큰 조직을 운영하시는 경영 철학이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네.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예. 나름대로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경영 철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 원칙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항상 정도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실적 한 건 한 건이 내 바로 다음 달 소득이랑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내 욕심을 내는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객한테 합리적인 컨설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고객한테 항상 합리적인 컨설팅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어서 1, 2번이 우선 정도 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유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18회차 유지율 기준으로 9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가 유지율이 대단한데 아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영업 환경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 이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뭐 제가 영업하는 이 10년간도 맨 처음에 영업을 했을 때는 변액 상품보다는 금리 연동형 상품이 잘 팔렸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았으니까요. 근데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변액을 판매해야 되는 시장이 오는데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해서 늘 강의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그 사람을 꼭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게끔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조직의 존재 목적은 모든 구성원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 이게 제 목표입니다. 야, 이게 뭐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뭐 줄줄 나오네요. 평소에 아예 그냥 머리에 박혀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짜고 외부 교육도 넣어서 이런 걸 갖춰가는. 아, 도움이 많이. 정도형 제일 중요해요. MDRT 첫 번째 정신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롱런에 대한 거를 저도 많이 얘기하지만 롱런을 하려면 내가 치팅하거나 욕심내는 게 나중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고객은 또 상담을 여러 번 받게 돼 있는데 누군가에게. 근데 과거에 했던 상품이 어떤 약간 좀 욕심이 보이는 계약들이 보여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상담에서 리뷰할 때 옛날 상품을 까진 않아요. 까진 않지만 왜 가입했냐 물어보고 이렇군요 하고 아마 이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근데 고객이 시간 지나서 보면은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요즘 1층에 P에서 1층에서 보험 클리닉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 친구가 누가 이제 컨설팅 하러 간다고 해서 제 걸 들고 딱 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가입한 보험을 정말 잘하셨군요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으쓱한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본인 자랑. 본인 자랑. 근데 그게 내가 나중에 어디 가서 하더라도 요감 먹을 설계나 이런 게 돼 있으면 그 유지가 되고 이제 쭉 관계도 오래가고 이 친구가 정말 잘했구나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제가 봤을 때 영업 조직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게을러서만 하거나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무리하면 반드시 이탈 나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딱 이 계약이 이상한 계약인 거 알아요. 관리자가 모를 수가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관리자도 어쨌든 월마감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넘어가고. 근데 FC 불러. 야, 이 계약 좀 약간 무리된 거 아니겠냐? 그럼 본부장님 이거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다. 근데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거든. 그래서 제가 잘 나가는 본부 지점 망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상원 형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잘 나가는 본부인데 어느 계약 하나, 대형 계약 하나 실효가 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관리자와 FC와, FC와 고객과 민원 터지고 그러면서 본물처럼 그냥 확 모래알처럼 사라지는 조직 너무 많이 봤는데 GA도 그런 경우가 많죠. 아, 많죠 아주.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게 FC 입장에서도 정말 한두 달만 내가 호흡을 놓치면 괜찮은 계약이 나오는데 급하니까. 또 마감 맞추려고. 이거를 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점을 극대하게 얘기해 갖고 계약을 푸시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되면 항상 문제 좀 팔아놓고 뒤끝이 안 좋거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인생에서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브레이크냐 아니면 엑셀레이터냐. 이 딱 중간을 항상 찾는 것. 야, 이 중도를 찾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김효 박사님이 대단하신 거죠. 왜냐면 계속 타겟팅. 아니 왜냐면 연륜과 팩이 맨날 사람 패잖아 그냥 나. 아 고마워. 아까 처음도 있어 처음도. 연륜이 있으면 패기가 부족하고 패기가 있으면 연륜이 부족하고. 그 얘기를 딱 스타트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연륜에 비해서 그 패기를 그러니까 패기의 강점을 가지고 연륜을 어떻게 커버리지했는지 오늘 그 얘기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요. 저는 쇼호스트 학원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패기 있고 젊은 친구들 늘 만나요. 요 나이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제자들이 많아서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으면서도 저도 막 답답하거든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렇게 무너지지? 그러는데 제가 본 그 분 중에서 최고의 레벨에 계신 분을 제가 봐서 되게 많이 도움도 받고 에너지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진짜 궁금한 거 제가 진짜 궁금한 거죠. 저 저도 하나 있어요. 시청자분들 먼저 물어보세요. 왜 장가를 아직? 본인 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딸이 딸이 있어서 아니라 뭐 또 목표 지향적인 캐릭터 같아요. 굉장히 입사했을 때부터 많이 버는 업종을 서칭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 달성하고 MDRT 최연소 되고 또 이제 어떤 보니까 서칭해 보니까 매니저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니까 매니저를 또 터닝을 하고 목표가 굉장히 명확해서 그런 어떤 열정이나 이게 있는데
이 그런 모든 게 갖춰진 거에서 하나가 빠진 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아직 최상우님이 꼰된 거야. 꼰된 거야? 그 이렇게 아. 결혼하라 혼자 있는 사람 보고 왜 결혼하라 이런 건 꼰된 거예요. 아, 결혼할 생각이 여자는 거.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괜히 사생활인 거예요. 네. 많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많은 여성분들이 되셔야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아니 주 사람 결혼하면 뭐 나랑 보자마자 질문하세요. 마지막 질문하세요. 진도 나가죠.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다 궁금하실 거예요. 저 사람의 목표의 끝이 뭔가, 종착점은 어딘가, 지금 벌써 이미 많이 갔단 말이에요. 네. 그게 궁금해요. 뭐 방송용이 아니고, 예. 진짜 요즘에는 제 개인적인 목표는 많이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이제 너무 달성하셨잖아요. 그죠? 제 개인적인 목표는 많이 없어졌고, 제 조직원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게 지금은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목표고요. 조직에도 그냥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네. 저처럼 이렇게 뭐 성장과 어떤 이 도전, 성장형 인원이 있다면 아니면 안정을 추구하는 인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인원에게는 더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성장을 추구하는 인원한테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독려하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꾸려가고 이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프로본부라는 곳에서 각자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은 제 목표이자 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원들이 방송 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링크를 안 줬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막 성장하다가 이제는 책임감을 느끼시는 거죠. 네. 월고든 매니저죠. 매니저 쪽으로 가면 저 같은 완전히 경우는 사는 변신을 했네 매니저로 이제. 저는 이제 FC 쪽으로 가니까 목표가 이제 MDRT 50년 지금 21년 했으니까 한 이제 29년 남았는데 그냥 이쪽으로 쭉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매니저니까 개인 목표보다도 조직의 목표를 더 우선시하는 리더 올바른 리더십 상이죠. 정상희님은 어떤 목표 있습니까?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아 이분 우리 본부장님 얘기 참 가슴 깊네요. 왜냐하면은 저도 예전에는 내 꿈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확실히. 제가 한 마흔 중반부터 바뀌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장 내 가족들의 꿈을 사랑 내 가족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매니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 들었네. 네 그러니까. 철 들었습니다. 이제 철 들었어. 이제 철 든 거야. 그 정상인 님도 그렇고 최성호님도 그렇고 이 결국 그 우리 임영준 본부장님도 그렇고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책임감이 생겨요. 아마 최성호님도 본인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많은 우리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내가 개인적인 영향보다는 야 이렇게 50년을 꾸준하게 MDRT 할 수 있는 있어. 너도 진짜 지팡이 짚고 휘젓다고도 MDRT 할 수 있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사명감이신 것 같아. 그렇죠. 뭐 그것도 있긴 있죠. 예, 예. 겸손한 모습. 왜냐 MDRT 회장님도 하시면서 나눔을 되게 실천하신 분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다 퍼주세요. 다 퍼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업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물려준 거 없고 뭐 흙수저니까 영업 시작하신 분이 많거든요. 물론 이렇게 최성호님처럼 도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저의 또 비전인데 그래서 이 영업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목적지, 꿈, 비전 부분을 한번 생각하신다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어요. 또 일단 눈이 즐거웠고요. 목소리도 귀도 즐거웠고요. 내용도 아주 흐뭇했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아들뻘인 분도 많을 거예요. 아, 내 아들뻘인데 하면서 많이 배우셨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 많이 탄탄하게 키우셔서 더 많은 정도 영업에 제대로 된 영업으로 좋은 조직을 본보기를 많이 앞으로 한 50년 그죠? 네. 50년 네, 더 네. 여기는 갈 것 같네요. 더 일찍 시작했으니까 한 55년 할 수 있습니다. 55년 해서 역사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